안녕하세요. 달달맛입니다. 여러분들은 돼지고기 부위 중 어디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삼겹살보다 갈매기살을 제일 좋아합니다. 갈매기살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육향과 쫄깃한 식감을 전 정말 좋아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곳을 가봤지만 오늘 갔던 곳은 더 특별하게 맛있었던 곳입니다. 바로 통으로 나오는 갈매기살인데 엄청난 육즙과 쫄깃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동네에서는 귀한 손님만 데리고 간다는 숨겨진 맛집입니다. 가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시죠.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논현 막창구이입니다. 막창 전문점이지만 특수부위 맛집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논현역에서 도보 5분 정도 걸립니다. 영업시간은 16시부터 24시,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주차는 건물 지하에 하시면 됩니다. 이곳의 장점 중 하나는 이렇게 야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경치는 별로지만 그래도 밖에서 먹는 게 배는 맛있죠. 요즘 같은 날씨에 딱입니다. 내부입니다. 동네의 작은 흔한 고깃집 인테리어이며 업력은 1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아드님도 상당히 친절하십니다. 상당히 협소한 편이고 실내엔 테이블이 5개, 실외엔 3개가 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돼지고기는 모두 통으로 나옵니다. 소, 돼지 막창 전문점이지만 특수 부위가 더 인기가 많습니다. 원산지도 확인 바랍니다. 가격대는 좀 있는 편입니다. 밑반찬은 고추, 마늘, 쌈장, 쌈채소, 그리고 이 집의 필살기라고 불리우는 대파무침, 깻잎무침, 김치, 호박볶음, 양념장과 소금이 나옵니다. 요새 이렇게 나오는 곳이 좀 많아져서 뭐 드셔본 분들도 많을 겁니다. 갈매기살이 통으로 나오는데 가장자리 근막 부분만 살짝 손질이 되어 있고 나머진 그대로 나옵니다. 고기 상태나 때깔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100% 국내산 삼소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엄청 바쁘지 않으면 사장님이 다 구워주십니다. 기다리기 참 고역입니다. 자르고 나니 웬 닭다리 같습니다. 갈매기살의 쫄깃함은 저 겉에 보이는 근막 때문이죠. 통 갈매기살은 근막이 육즙을 잘 가둬 아주 풍부한 육즙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뭐예요? 구워는 내리는데 네. 이제 피크 시간 때는 손이 많을 때는 네. 이제 다 익었습니다. 먹는 방법은 다 똑같죠. 처음에 소금만 찍어 먹고 이곳에 필살기인 대파 무침과 먹고 깻잎에도 싸먹으면 됩니다. 갈매기살이 돼지 내장과 가까운 부위이다 보니 확실히 특유의 육향이 강하게 납니다. 며칠 전에 찍은 영상인데 지금 보니 또 먹고 싶어 미치겠네요. 확실히 손질된 일반 갈매기살보다 훨씬 쫀득쫀득합니다. 쫀득쫀득이 아니고 쫀득쫀득합니다. 마치 헬창 돼지의 허벅지살을 먹고 있는 듯한 쫄깃함인데 사실 이것도 호불호가 있죠.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 질기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씹는 순간 육향이 입안에 퍼지며 톡톡 나오는 육즙은 정말 예술입니다. 여기가 왜 갈매기살 맛집인지 이해가 가는군요. 통가브리살도 1인분 추가 주문했습니다. 갈매기살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쫄깃하며 상당히 연하고 부드럽습니다. 담백한 맛이 좋았는데 여기 대파 무침이 정말 미쳤습니다. 맛없는 고기도 다 맛있게 만들어 버리는 마약 같기도 합니다. 저는 가브리보단 갈매기가 좀 더 좋았습니다. 그래도 막창집인데 맛 좀 보라고 서비스로 소막창을 주셨습니다. 역시 잡내 하나 안 나며 고소하고 쫄깃합니다. 술 한잔 하기엔 막창이 더 좋아 보이긴 하네요. 혹시나 여기 방문하실 때 달달만 유튜브 보고 오셨다고 하면 뭐라도 챙겨주신다고 했으니 꼭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